11자 복근 만들기 세 번째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지만 외복사근에 제일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천천히 동작 따라해보세요. 일단 플랭크 자세로 진행을 할 건데 두 번째 운동에서 엘보 플랭크 배웠잖아요. 이 플랭크에서 팔을 짚어서 완전히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파이더, 우리 약간 거미와 같은 모양으로 무릎을 살짝 들어서 외복사근에 힘을 길러주실 거예요. 제가 동작 천천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엘보 플랭크로 자세를 먼저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짚었던 자리에 손바닥 짚어서 팔을 완전히 펴주실 거예요. 자,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주는 느낌. 아까는 몸이 수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바닥과 내 몸이 약간 완만한 사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약간 외회전시켜서 내 왼쪽 팔꿈치 방향으로 살짝 닿도록 당겨주실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무릎을 구부려서 바깥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안으로 당기지 말고 바깥쪽으로 구부려 주셔야지 외복사근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동작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해봤는데요. 우리 처음 이 스파이더 플랭크를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당겨 오는데 더 집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무릎과 골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기 옆구리 아래쪽에 붙어 있는 외복사근의 힘으로 무릎을 접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복근의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시거든요. 고관절과 무릎의 힘이 아니라 외복사근의 힘으로 당겨온다 생각을 하시면서 무릎을 당겨오시면 굳이 팔꿈치에 무릎이 닿지 않아도 충분히 복근에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팔꿈치를 펴서 플랭크 하는 것이 이 팔 근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에 우리 팔 근력이 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쇼파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좀 난이도를 낮게 스파이더 플랭크 자세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쇼파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쇼파에 팔꿈치를 이렇게 엘보 플랭크처럼 대주실 거고요. 다리를 쭉 뻗어서 마찬가지로 완만한 사선을 만들어 주실 건데 팔꿈치를 펴서 플랭크를 짚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감은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소파의 측면을 약간 터치한다는 느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외복사근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진행을 하실 건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엉덩이를 올렸다가 무릎을 구부리는 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깨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몸은 완만한 사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올렸다 내려주시는 거.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연속 동작으로 조금만 진행해 볼게요. 하나, 후, 후, 호흡은 짧게, 후. 한 번 더, 셋, 후.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레스트 포지션으로 후. 복부의 긴장감을 살짝 풀어주시면 됩니다.